오빠도 요리 잘하죠?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요리한다고 막 이렇게 설치는데 와, 여기 이렇게 해놨네. 야, 와. 여긴가? 여기야. 직접 만드는 스페셜 요리? 어. 아니 그게 아니고 형, 큰일이다. 왜? 이걸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요, 바로 스틸인데 이따 점심때 사람 엄청 올 텐데. 이 집을 많이 팔아줘야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 와, 근데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해보자. 열렸어, 열리고. 예. 단체석도 있다. 크네. 여기 바까지 합치면 뭐 한, 여기 바까지 합치면 뭐 한, 몇 분이세요? 100명. 아, 아니,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몇 분이세요? 잠깐. 더워서. 야, 앉아. 아우, 벌써 예, 옛날에 알바할 때잖아. 잘해. 네. 아이고. 일을 잘해요. 잠깐. 아유, 예, 안녕하세요. 일로 좀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네, 네, 네. 일로 오십시오. 우리를 한 시간당. 예. 11,000원? 11,000원은 아니죠. 저희가 원래 최저시급이 주유수당 포함해서 10,2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0,200원? 네네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플러스해서 네. 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저희가 많이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말이 아니라 네. 손님이 없을까 봐 걱정인데. 보통 월요일 같은 날은 손님 어때요? 얼마나 맨날? 월요일 날은 좀 뜸한 편이거든요. 아.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 아무래도 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이 좀 예전 같진 않죠?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이 집을 많이 팔아줘야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 아, 우리 저기 그 동민이 저기 나가서 저쪽 큰 대로변부터 전단지 논하죠. 큰 대로변부터 전단지 논하죠. 사장님, 제가 한번 관계하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쇄를 했어요. 네. 전단지 보고. 네. 저는 양식에서 상상 초월한 메뉴를 할 거예요. 네. 어, 개발해 오셨어요? 어, 그럼. 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양식 레스토랑 이름까지 다 지었거든요. 아. 예. 수미양이라고. 아. 예. 수미양이라고. 나중에 이제 레스토랑도 하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네 명이서 각자의 레시피로 요리를 대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두 명. 그래. 오케이 뽑아서 셰프들한테 오케이 받으면 네, 오케이 받아서 선택된 그 두 명 걸로 그렇지. 아. 예. 되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상상이 안 가는데. 뭐가? 파스타 만드는 형 해 봤어요? 그런 거? 무슨 소리야. 파스타면 얼마나 끓여야 돼? 뭐가? 삶는 거. 아, 난 시간에 그거 정해 놓고 하지 않아. 아, 이렇게 보고 익으면 네. 맛보고 감으로 하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시간에서 달달 외워 가지고 그 맛있는 다 손맛이지. 파스타도 손맛이야. 요리는 과학이야. 뭐라고? 과학. 난 침대만 과학인 줄 알아. 요리가 과학이었어? 근데 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넷이서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누구 한 분 그래요? 엄마 불렀어? 내가 했어. 아, 진짜요? 아, 내가 여자분 한 분 불렀어. 오세요. 아, 여자분 불렀다고요? 또 소개팅이에요? 아니야, 우리 도와줄 분. 약간 이탈리안 레스토랑하고 좀 어울리는 분이에요? 전혀 안 어울려. 온다. 니네 다 친한 사람이야. 너 친하지? 그냥 딴 데 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너하고 친할 걸? 어, 누구지? 아, 공주님이라서. 저는 친하게. 어서 와, 빨리 오세요. 공주님이라서. 저는 친하게. 어서 와, 빨리 오세요. 아, 로마 공주구나. 아, 로마 공주구나. 아, 설비구나. 설비 씨, 일로 와. 아, 설비야. 여기 앉아. 지금 설비야. 네. 이런 복장이 아닌데, 우리 분위기가. 아니야, 이따 가라. 잘못 입고 온 것 같은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아니야. 뭐 네. 하는지 알고 왔어요? 그냥 와서 몇 시간 일하라고 그랬어. 네. 우선 선생님이 부르시니까 네, 달려왔긴 했죠. 아, 그럼. 네. 옆에 이렇게 데코하는 거, 그런 네. 것도 좀 놔주고. 네. 접시 그러면
접시도 얼른 갖다 주고 그런 거 좀 빨라요. 빠르죠. 빠르죠. 서빙 때문에 설비 부르신 거예요? 어, 서빙. 아, 서빙도 하고 주방도 돕고. 선생님 그냥 뭐 대결할 거 없이 선생님이랑 저의 메뉴를 결정하셔서 둘은 저기 전단지 좀 돌리라고 하죠. 아, 전단지를 요즘 누가 전단지를 돌려? 딱 SNS로 하지. 여기 사장님이 판단해 주신대. 사장님하고 솔비도 왔으니까 솔비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 먹어보고 네. 이게 제일 낫네. 이거가 더 낫네. 메뉴 선정. 좋아, 그럼 해봅시다. 저도 오늘 뭐 자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오케이, 준비, 주방, 골. 아, 선생님, 묵은지로. 유난히 내가 한식 체질이라 양식 먹고 올 때마다 막 총각김치를 하나 먹어야 속이 가라앉거든. 그래서 그 묵은지 줄기 부분을 이렇게 볶아서 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맛있겠네요. 쌤이 선생님이 이길 확률이 높겠다. 아니야. 엄마한테 파스타 외국 이 서양식이 약해. 지금 퓨전이잖아. 네. 퓨전이 되게 어려워. 어려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맛을 워낙 많이 내보셔가지고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맛을 알지 않을까? 상민이 오빠도 요리 잘하죠?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요리한다고 막 이렇게 설치는데 맛 대가리가. 맞아. 그래요? 맛이 그렇게. 나도 상민이네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 대가리가. 아, 그래? 맛이. 근데 뭔가 되게 창의적인 요리 많이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다. 요리는 과학이야. 저는 집에서 이렇게 많은 레시피를 연구하는데 저의 트레이드마크는 궁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가성비 갑 요리. 아, 무시무채. 아, 무시무채. 제가 지금까지 선보인 요리들이 이제 궁슐랭 가이드라고 제 스스로가 그 메뉴를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를 이제 알렸죠. 그리고 이제 14번째 이 진미채 파스타인데 어렸을 때부터 진미채를 좋아했고 진미채 김밥이 나오기 전에 사실 어렸을 때 그 김밥에 진미채를 넣어서 먹었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막 말아서. 저의 하나의 레시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선보였죠. 이제 다 돼가요? 안 돼, 아직 안 됐나 보다. 손님 가셨어. 아, 지금 면 볶고 계세요. 이렇게 면 이렇게. 아, 진짜. 자, 다 잡숴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오늘 팔아도 되는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전통의 맛이 가미된. 양식인데? 예, 네, 엄마가 해준 그런 파스타? 파스타, 아, 엄마가 해준 파스타. 묵은지를 채 썰어가지고 넣었거든. 어때요? 이거는 묵은지가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치즈가 그렇지 묵은지를 치즈에 같이 녹아져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요. 맛있고 이게 이거는, 네. 아, 원래 이 파스타가 이태리 거죠? 네. 네. 한 이태리 합작이에요. 한국과 이태리 콜라보. 예, 이렇게 해서 나는 계속 우리 묵은 김치를 양식에 넣고 싶다고. 오늘도 맛있게 먹어봐.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오징어 같은 거 들어간 것 같아. 아, 진미채? 진미채, 우리 수민의 반찬에 있었던 진미채를 올린 거야, 파스타에. 아. 사람, 2년도 이렇게 파스타, 묵은김치를 채 썰어서 볶아서 넣으면은 먹고 개운하지 않을까 개발했거든요. 이거 묵은지 조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요리가 궁실렌 가이드라고 약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합작한 맞아. 진미채 파스타예요. 집에서. 아, 그래서 이게 뭔가 네. 좀 익숙한 입맛인데 그 크림소스 네, 크림소스 파스타가 주는 단점을 좀 잡았죠. 야, 이거는 부황 넣을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원래 이건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여기 이게 이제 이게 고추부각 부신 거예요. 요 가루는 고추부각을 하나 부신 거고 김부각은 사실 그 데코이자 약간 예, 파스타하고 잘 어울릴 만한. 어떻게 보면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까르보나라를 맵게 만들어서 맵게. 아, 맞아. 이게 같이 잘 어울려요. 처음 먹은 맛인데. 그죠? 오징어 채를 넣었어. 상민이가 한 거. 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하고 하면서 그 여자분들한테도 많이 인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여자분들한테도 많이 인기를 얻은 것 같아요.